강찬아, 제니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 사왔어. 빨리 안 먹으면 식을 거야. 집에만 있었다며? 배 안 고파? 먹어야 빨리 낫지. 먹어봐. 고마워. 진짜 배고프다. 걱정 마. 클럽 사람들 모두 치료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내가 매일 음식 가지고 들를게. 고마워. 마스터님 어때요? 시합할 수 있어요? 마스터님,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포기 못해요. 강찬이는 인대가 다친 거야. 다행히 뼈는 안 부러졌지. 하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하게 회복하긴 힘들 것 같아. 마스터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힘들어요? 강찬이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둘 있어. 어? 정말요? 그럼 아직 기회가 있네요. 그런데 찾기가 힘들어. 죽지만 않았으면 저희가 꼭 찾을 거예요. 만약 죽었대도 무덤에서 파낼 거예요. 마스터님,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은 현재 도시에 살고 있는 의사라고 들었어. 침술에 능하고 실력도 아주 좋대. 찾는 사람도 아주 많고 치료된 사람도 많대. 그 사람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만나볼게요. 내가 벌써 연락해봤어. 조수의 얘기로는 지금 산골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 중이래. 그 사람은 내가 가서 찾아볼 거야. 그럼 저희는 왜 다 모이라고 하신 거예요? 맞아요. 저희는 할 게 없잖아요. 걱정들 하지 마. 한 사람 더 있잖아.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데요?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냈어. 하지만 최근에 들었는데 이 근처에서 본 사람이 있대. 알겠어요. 그럼 두 팀으로 나눠서 찾아봐요. 그래야 빨리 찾죠. 안 그래요?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요? 이름은 첸 자오난이야. 그 사람 나이는 50살 정도고. 마스터님, 잠깐만요. 종이에다가 좀 적을게요. 나중에 제 SNS랑 인터넷에 올리면 찾기 훨씬 수월할 거예요. 그래, 맞아요. 맞아. 그럼 가시죠. 이름은 진자오난. 나이는 50살 정도야. 나이는 50살 정도? 눈이 아주 크고 얼굴이랑 콧구멍도 커. 황소 같은 눈에 쟁반 같은 얼굴, 큰 콧구멍. 알겠네. 이렇게 생겼죠? 에? 저팔계야? 에헤이, 얘들아 장난치지 마. 내 사부님이시라고. 사부님이라고요? 마스터님, 왜 전엔 얘기 안 하셨어요?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거든. 어디 살고 계신지도 모르고. 그럼 또 뭘 알고 계세요? 특이한 게 하나 있어. 뭔데요? 얼굴에 검은 점이 있다. 검은 점이면 눈에 띄잖아. 찾기 쉽겠네. 그러게. 근데 그 검은 점이 말이야, 그렇게 잘 보이진 않아. 턱 뒤쪽에 나 있거든. 그럼 그 사부님하고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얼굴을 들어서 확인해야겠네. 잠깐 좀 그만쳐. 왜 아직 안 오시지? 아, 이분 시간 약속 되게 안 지킨다. 벌써 15분이나 지났다고.
나이가 많아서 걸음이 느린가 보지. 지웅아, 그 아저씨 어떻게 찾았어? 아, 마스터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어.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연락을 했더라고. 제자를 찾았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던데? 그러면서 바로 우리를 만나러 오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장기왕을 만나러 왔는데. 장기왕을 찾아오셨다고요? 응. 어. 네, 잘 찾아오셨네요. 제가 장기왕이에요. 할아버지, 저예요. 앉으세요. 네가 말한 그 제자는 몇 년 동안 서로 만나지를 못했어. 할아버지, 기술 몇 개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네, 실력이 대단하시다면서요? 마스터님의 사부님께서 어떤 기술을 하시는지 진짜 보고 싶어요. 지금 그 말은 나를 못 믿겠다는 뜻이냐? 좋다, 내가 받은 상들을 보여주지. 그럼 되겠니? 아, 아니요, 못 믿다뇨. 그럴 리가요. 아, 그럼 할아버지, 그럼 제가 기술을 해볼 테니까 저한테 조언을 좀 해주세요. 어. 네? 어서 해. 준비. 어때요? 방금 그거 대체 뭐니? 그러니까 빛이 나는 리볼빙 요요예요. 빛의 사자죠.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아이, 멋지구나. 번쩍번쩍 빛이 나네.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우리 재밌게 하려고 저러시는 건가?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여태 기다렸으니까 일단 장기나 갖고 와봐. 너희들 실력이 어떤지 봐야겠다. 장기라고요? 할아버지, 장기도 들 줄 아세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시니어급에선 장기 고수로 통해. 그러니 당연히 들 수 있지. 할아버지가 장기 고수라고요? 수호야,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아, 할아버지, 혹시 저희 마스터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 있으세요? 사진 말이냐? 네. 아, 그럼 있으니 보여주마. 여기 있다. 어떠냐? 저희 마스터님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할아버지, 그 제자 이름이 뭐였어요? 이름이 뭐 후어. 어쩌지? 저 할아버지는 검은 점이 없어. 완전 큰일 났네. 할아버지, 죄송해요. 시간만 낭비했군. 그래. 아휴. 할아버지 배웅은 잘했어? 내가 단서를 좀 찾아냈어. 단서라니? 여기가 마스터 첸이라는 사람의 집이래. 혹시 저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이 마스터 첸인가 봐. 봐, 요요 다루는 게 예술이야. 진짜 마스터답네. 완전 잘한다. 그리고 저 사람 요요 좀 봐. 저 모델은 전설의 다크니스 스타라고. 그러게, 저건 메탈릭 요요잖아. 무게가 적당해서 스핀 기술을 하기에 좋은 요요야. 요요와 스트링 간의 마찰을 줄여주고 말이야. 회전이 부드러워서 좀 더 안정적으로 기술을 할 수 있어.
저걸로 훈련하면 시간도 훨씬 절약될. 가보자. 안녕하세요, 첸 씨. 안녕하세요. 너희들은 누구니? 독고왕 씨 스승님이시죠? 저희 마스터님이세요. 난 마스터 첸이 아니야. 네? 네? 또 잘못 왔어? 난 마스터님의 매니저야. 매니저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마스터님 뵈러 왔어요. 지금은 혼자 계셔서 아무도 안 만나셔. 부탁드려요. 꼭 뵐 일이 있어요. 네. 왜 그러는데? 그게 저희 요요팀 친구한테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럼 너희도 요요 선수인 거야? 네. 네. 요요 선수는 오랫동안 못 봤는데. 요요도 갖고 있어요. 꼭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어야지. 너희들이 왔으니 말인데, 사실 나도 요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 만약 나하고 시합을 해서 너희들이 날 이기게 된다면 한정판으로 나온 이 다크니스 스타 요요를 줄게. 물론 챔 마스터님도 만나게 해주고. 좋아요. 뭘로요? 요요 기술 빨리 따라하기로 할까? 어때? 그럼 상대방의 기술을 잘 카피해내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죠? 근데 기술을 한 번만 보여주는 건 아니죠? 한 번만 하는 거지. 너무해요.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도 괜찮아. 마스터님 쉬시는데 괜히 방해하고 싶지도 않고. 일부러 그러죠? 가자. 잠깐만. 시합을 하면 희망은 있잖아. 그냥 가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좋아요. 시합해요. 좋아. 그럼 시작한다. 내가 하죠. 내가 하죠. 그렇지. 잘했어. 생각보다 실력이 좋은데. 물론이죠. 그럼 이 한정판 다크니스 스타는 너한테 줄 테니 잘 쓰도록 해. 감사해요. 이제 마스터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 이쪽이야. 멋진데? 연습 그만하고 와서 먹어. 오늘도 국수네. 너 혹시 이거 수호한테 배운 거야? 수호 요리 잘하잖아. 쉽게 만들고 창의적이고. 뭐라고? 수호가 만든 음식이 정말 좋다고? 이건 달리 식당에서 산 거야. 오랫동안 못 가서 먹고 싶을 거 아니야. 역시 넌 사람을 너무 잘 알아. 와, 냄새. 맛있다. 왜 안 먹고 있어? 맛이 없어? 뭔가 익숙한 맛이야. 그야 당연하지. 달리 식당 거니까. 집에만 있어서 머리가 굳은 거야? 겨우 며칠 안 갔을 뿐인데 여기 국수가 다른 곳과는 다르다는 걸 이제 느꼈네. 들어와. 이분이 챔 마스터님이셔. 안녕하세요. 야, 이 사람이 챔 마스터야? 전혀 안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자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꼭 좀비 같은데? 그래, 내가 마스터다. 다행이다. 정말 힘들었는데 드디어 제대로 찾았네.
야, 얼굴에 검은 점 있나 봐봐. 야, 그래. 일곱 개 있어. 그것도 나란히. 하나만 있다고 하셨는데? 내가 들었는데 나이가 들면 점이 얼굴에 더 생긴다고 하던데? 그게 인생의 흔적이라나 뭐라나. 와, 검버섯인데 뭘 그렇게 좋게 포장하냐? 야, 됐어. 저분이 챔 마스터란 것만 알면 돼. 마스터님, 독고왕씨 아시죠? 저희는 그분 제자요. 좋아, 좋아. 야, 마스터님을 알고 있나 봐. 아,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왔어요. 좋아, 좋아. 잘한다. 마스터님, 저희 제자로 받아주세요. 좋아, 좋아. 야,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첸 마스터님 좀 이상한 것 같아. 계속 같은 말만 하잖아. 좋아, 좋아. 지금 뭐 하는 거야? 훈련에 방해되잖아. 야, 다시 깨어났어. 무슨 허튼 소리들이야. 난 훈련 중이라고. 늙은 거북이 수련법이지. 첸 마스터님은 요요 마스터이시긴 한데 기공도 좋아하시나 봐요. 마스터님이 기공 수련법을 좋아하실 줄은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요. 뭐라고? 난 기공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 최근엔 프랑스 루브르 궁전과 태국에서도 훈련을 했지. 내게는 기공뿐이야. 기공은 나의 인생이지. 기공하는 게 되게 자랑스러우신가 본데? 야, 가만히 있어봐. 마스터님, 독고왕 씨 아시죠? 마스터님 요요 제자요. 독고왕? 난 그런 사람 몰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 난 기공만 해. 기공이 내 인생이라고. 아무래도 또 속은 것 같은데? 어쩌지? 이런 식으로 찾는 건 시간 낭비야. 인터넷이 발전하고 뭐든 찾을 수 있지만 첸 자오난이란 이름은 너무 흔한 이름이야. 첸 자오난님 어디 계세요? 첸 아저씨 이름은 갑자기 왜 부르냐? 뭐? 첸 자오난이 첸 아저씨라고? 그래, 첸 자오난이 아저씨 이름이야. 전에 얘기했던 사람이지? 식당에 있다던 요요 마스터. 맞아, 첸 아저씨가 그 요요 마스터야. 그럼 난 가볼게. 이제 알겠다. 그렇다면 그 말이잖아. 첸 아저씨가 마스터님의 스승님? 그렇지. 잘됐다, 찾았네. 조이, 너 여기 왔을 때 아저씨가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다니까 우리가 속였댔었잖아. 아저씨 고향이 어딘데? 가서 찾아보자. 뭐라고? 난 아저씨 고향이 캐나다라고 알고 있는데. 로터스 아줌만 호주 출신이고? 세상이 얼마나 넓다고. 둘 다 얘기 좀 그만하고 어서 먹기나 해. 먼저 먹을게. 지웅아, 이 완탕국수 맛 말이야 익숙하지 않아? 그러네, 당연히 그렇지. 이건 달리 식당 국수니까 첸 아저씨 조리법이겠지. 아저씨, 이 완탕국수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최고예요. 만드는 법 좀 가르쳐주세요. 이 국수 레시피는 내 비밀 레시피야. 방법은 나밖에 모르지. 그래서 아무한테도 못 가르쳐줘. 에? 아, 저기, 그냥 가르쳐주시지. 짠돌이라니까. 여보세요? 강찬? 첸 아저씨 어디 있는지 알아. 뭐? 어떻게 찾은 거야? 어디 계신데? 아저씨 계속 달리 식당에 계셔. 아저씨가 계속 달리 식당에 계신다고? 그래. 찾아볼 거 없다니까. 여기 안 계셔. 나 사장님한테 또 혼나. 웡, 난 지웅이 같은 애만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었어. 근데 너도 거짓말을 하다니. 난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 있잖아 웡,
난 우리가 형제 같은 사이라고 생각했어. 우리 서로를 좀 믿어보자. 아저씨 어디 계신지 좀만 알려줘. 그래. 이틀 동안 계속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다고. 우리도 노력했어. 노력했어. 우리 진짜 힘들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말해줘. 첸 아저씨 어디 계시냐고. 부탁이야 원. 제발 우리한테 말해줘. 강찬이가 다쳤어. 마스터님이 첸 아저씨가 도울 수 있댔어. 뭐라고? 강찬이가 손을 다쳤다고? 지금 대회 참가 중인 거 아니야? 손을 다쳐서 못 나가게 생겼다고. 우리 진짜 열심히 했는데 작은 사고 하나 때문에 다 끝나게 생겼어. 근데 앉아서 보고만 있어? 넌 그러겠어? 너도 요요 선수니까 이해할 거 아니야. 우리 좀 도와줘. 최선 아저씨! 내가 한번 살펴볼게. 얼마나 나쁜지 보자. 정말 고맙습니다. 영원한 내 사랑을 줄게. 알았으니까 그만들 해. 부담스럽지. 조이, 응? 내가 오늘 너한테 마술을 보여줄게. 좋아. 그럼 잘 보라고. 마법의 요요가 사라졌다가 다시 짠! 어때? 완전 깜짝 놀랐지? 그게 마술이야? 어. 비둘기는? 꽃은? 뭐든지 나타나야지. 내가 꽃이지, 안 그래?